자, 여러분, 선생님하고 이제 지금부터 자, 사회 한번 같이 한번 분석을 좀 해보시자고요. 뭐 사회도 뭐 그렇게 내, 뭐 문제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경찰 합격권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문제지로 90점, 95점은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자, 90점, 95점 무조건 나와야 된다. 이걸로 팔자 그리고 있으면 조금 위험하다. 자, 이 정도 수준에서는 무조건 굿자는, 자, 앞에 굿자는 찍어줘야 된다. 알겠죠? 1자 찍으면 더 좋겠지만 9자 찍어줘야 된다. 90점, 95점 나와줘야 된다. 자,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1번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뭐 내용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 동그라미 3번 왜 틀렸습니까? 벼농사는 그 부여 송궁리나 자, 그다음에 여주 흔암리에 청동기 시대 유적지에서 이제 타나미가 발견됐죠.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서는 청동기 시대에 이미 벼농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알겠죠? 3번이 왜 틀린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사천 늑도 유적. 이게 이제 철기 시대 유적지입니다. 알겠죠? 철기 시대 유적지인데 여기서 이제 뭐 발량정 같은 중국 화폐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야요이 토기.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당시 이제 한중일 자 당시에 중원 지역하고 낙랑 지역 한반도 남부 그 다음에 바다 건너 일본으로 이어지는 어떤 그 교역 교류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자 서울시 사복이 나온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자 청동 제품을 제작하는 트린 거푸집이 자, 지금 현재 여러 점이 지금 발견되고 있죠. 청동기 시대 것도 있고, 철기 시대 것도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철기 시대 것이 더 많지만, 실제로 청동기 시대 그 거푸집도 현재 몇 점 정도 지금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2번 문제 한번 보시자고. 2번 문제를 보시면, 이게, 가가 누굽니까? 그렇죠. 이거는 자 바로 후백제왕이었던 후백제의 건국자였던 견원에 대한 얘기죠. 견원. 맞죠? 그 다음 이제 나아가 누굽니까?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스스로 선종이라고 이름하였다. 자, 이 사람 이 나는 바로 궁예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900년에 완산주에서 후백제를 건국했다. 누가? 견원이.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지문이죠. 중국의 오월 그 다음에 후당 등의 사신을 보내서 외교관계를 맺기도 했다. 견원의 활동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궁예는 스스로 미륵을 자처하면서 뭐 여러분 옛날에 그 드라마 왕건 보셨죠? 그게 이제 옴마니 밤메옴 김영철의 자, 인생작, 고 드라마 왕건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동그라미 4번은 누굽니까? 동그라미 4번은 누구냐면은 이 앞에 있는 사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927년, 자, 바로, 자, 누굽니까? 후백제왕이었던 견원이 신라로 쳐들어가서 신라의 경혜왕을 죽이고, 자, 경순왕을 자, 꼭두각 신금으로 삼았죠. 자, 여러분, 주어진 곡이 있는 고사료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은, 자, 나, 궁예가 아니라 가, 견원과 관련되어 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가연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동그라미 3번 지문, 동그라미 1번 지문 계속 출제가 되고 있죠.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지문이에요. 근데 4번 왜 틀렸습니까? 백제붕운동을 군을 도와서 백강전투에 참여했다. 이건 바다 건너 왜죠? 왜? 왜입니다. 왜? 자, 상식적으로 동그라미 4번이 말이 안 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금강가야는 532년에 버풍왕 때 그다음에 대가야는 562년 진흥왕 때 이미 멸망을 하거든요. 근데 백강전투는 673년, 쉽게 말하면 마지막 가야인 대가야가 멸망한 지 100년이 지나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동그라미 4번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동그라미 4번은 왜와 관련된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요 4번 문제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자, 봐봐요. 동그라미 1번은 조금 깊은 이야기예요. 고려 과거제도 제가 수업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조금 깊은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자, 요거 기출 지문이죠. 고려가 이제 귀족 중심의 신분제 사회니까 과거에 합격을 하고서 이게 뭐 좀 이렇게 명문 귀족 가문 자제들이야 일찍 발령을 받죠. 근데 이제 이 한미한 어떤 집안의 자제들은 과거에 합격을 하고도 벼슬을 받지 못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대기를 타는 이런 경우도 있었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이제 승과가 있는데 승과는 이제 이렇게 교정선과 선종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졌다. 아마 뭐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이 지문이 문제입니다. 이 지문이 이게 조선시대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고려의 경우에는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오른 사람도 사실 특별한 제약이 없어요. 한림원 학사 즉 학술직을 맡을 수 없었다는 어떤 제약은 있었지만 고려시대는 음서 출신자도 재상의 반열에 오른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동그라미 4번 이건 조선시대의 모습이에요.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이 음서 출신자는 고관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음서 출신자 중에서 문과를 다 따로 쳐서 합격을 하지 않으면 음서 출신자가 고관으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조선시대의 모습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이제 아마 2015년 지방직 9급에 나왔던 사료 같은데 원효와 함께 구도의 길을 떠났다. 딱 감잡죠? 의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남산 지상사에 가서 지엄이라고 하는 스승을 만나게 되었다. 이 사람은 바로 자, 이 5번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통일기 무렵의 승려인 의상대사를 말하는 거죠. 원효와 의상할 때 그 의상대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1, 2, 3, 4번 중에서 의상대사를 고르니까 쉽게 정답 나올 거 아닙니까? 1번은 누구? 1번은 자장. 동그라미 2번은 원효. 동그라미 3번이 바로 의상이고 동그라미 4번이 누굽니까? 진표죠. 진표. 됐습니까?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이제 6번 갑니다. 6번 문제는 어렵지 않죠. 솔직히. 자, 여러분 6번은 이제 아마도 설명 자체가 누구? 초기 국가 중에서도 부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번 중에서 부여 고르라는 얘기예요. 쉽게 정답이 3번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 여러분 이 7번 문제가 이게 뭡니까? 천계라고 하는 연호를 표방하고 군호를 충의라고 하였으며 이게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묘청이 아니죠. 몇 년? 1135년입니다. 묘청이 아니죠. 묘청이 아니. 됐습니까? 그러면 묘청의 난이 일어난 왕이 언제예요? 인종이죠. 인종. 1, 2, 3, 4번 중에서 인종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죠? 자, 동그라미 1번은 문종. 자, 고려도경. 이게 유명한 책이죠. 고려도경을 쓴 사람이 서긍인데 송나라 사신단의 일원으로 우리 고려를 방문을 했죠. 이때 보고 들은 것을 정리한 책이 고려도경이에요. 원래 그림도 있었지만 현재 전하지 않죠. 이 고려도경을 저술한 서긍이 자, 고려의 사신으로 왔을 때 만난 임금은 인종입니다. 자, 그리고 만나고 돌아간 고려의 권력자는 누구냐? 인종의 장인이자 외할아버지인 이자겸입니다. 2번이 정답이죠. 3번은 숙종이죠. 그 다음에 4번은 예종입니다. 예종. 인종 아버지 예종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8번 문제는 이게 이제 경간에 나왔던 문제죠. 경간에 나왔던 문제. 그걸 약간 응용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조선 전기의 사회경제상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객주와 여각이라고 하는 자, 객주와 여각이 자, 이게 등장하는 게 조선후기잖아요. 조선후기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여기 이제 장문이죠. 우리 역사에서 장문이 처음으로 출현을 한 게 자, 15세기 후반 성종 때 아닙니까? 알겠죠? 동그라미 2번에 그렇죠.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면포, 무명이 자, 이런 말하고 민간 거래에서 화폐 대용으로 널리 이용됐는데 이를 포화라고 했죠.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4번이 바로 뭡니까? 16세기에는 이렇게 군적이 문란해지면서 대립이나 그 다음 이제 방군 수포제 뭐 이런 어떤 폐단이 나타났는데 그런 폐단이 나타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군역의 요욕화 현상입니다. 이 군역의 요욕화 현상 때문에 대립이나 방군 수포제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군적의 문란이 자 16세기에 나타나게 되죠. 자, 여러분 왜 3번이 틀렸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자, 여러분 9번 문제를 보시면 자, 9번 문제를 보시면 가가 지금 뭡니까? 삼국의 시조들이 모두 신기한 일로 태어났음이 어찌 괴이하겠는가? 이것이 신이로서 다른 편보다 먼저 내놓는 까닭이다. 여러분 이거 뭐죠? 삼국 유사서문입니다. 일연이라고 하는 승려가 쓴 삼국 유사서문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나를 봤으니까 자, 뭔 얘기가 나오냐면은 구삼국사를 얻어보니 그 신의한 사적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하였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이제 아마 요것 때문에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 나 때문에. 사실은 여기 이제 동명왕 부분이 나오는데 그 동명왕 부분이 너무 강력한 힌트니까 빼준 거죠. 이게 이제 동명왕 편이에요. 동명왕 편. 이규보의 동명왕 편 서문입니다. 사부님이 절대 사료 할 때 자, 많이 요 수업을 많이 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나는 자, 나는 자, 여기서 이제 동명편 뽑아주기가 좀 쉽지가 않은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자, 동그라미 1번은 정답이 맞잖아요. 그렇죠? 삼국사기는 상대, 중대, 하대라고 신라사를 구별했는데 이련의 삼국유사는 상국, 중국, 하고로 나누었죠. 뭐 1번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 책이 뭐에 대한 설명이죠? 이규보의 동명왕편에 대한 설명이죠. 즉 나에 대한 설명이에요. 3번은 뭡니까? 이전의 사략 같은 책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4번은 요건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래서 아마 9번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9번 문제는 그냥 평범하게 아는 범위에서 정답을 고르면 1번일 수밖에 없는데 자, 조금 생각을 자꾸 더 하다 보면 답이 엉뚱한 틈대로 갈 수도 있겠다. 알겠죠?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 10번 문제 갑니다. 자, 여러분 다른 하나이나 냇물은 갈래가 만 개나 된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뭐죠? 만천명월 주인홍이 되겠습니다. 자, 만천명월 주인홍 누구죠? 조선기 개혁군 주인 누구? 바로 정조가 되겠습니다. 정조. 그렇죠? 1, 2, 3, 4번에서 정조고로란 소리예요. 자, 여러분 정조 때 수원 유수부가 수원에 유수부가 설치되면서 도성을 지키는 사유수부 체제가 완성되었다. 자, 1번이 바로 정조 때 이야기죠. 기출이 됐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영조죠. 영조. 맞죠? 동그라미 3번은 설점수세제가 처음 실시가 된 건 효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은 요건 숙종의 업적 중에서 계속 요즘에 시험에 나오고 있는 게 요 동그라미 4번이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번에는 자, 11번 문제 갑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텐데 디귿만 조심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기억, 사실은 여기서 이제 전부 이제 몽골과의 관계인데 강동의 역이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몽골과 접촉한 거니까 기억이 당연히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몽골의 2차 침입대 이야기니까 1232년 몽골의 2차 침입대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니을만 조심하시면 돼요. 쌍성 총관부는 나중에 원간섭기에 설치가 된 게 아니라 우리 고려가 몽골과 한참 전쟁 중일 때 그 무오정변이 일어나는 1258년에 자 화주 오늘날의 원산 함흥 일대 유력자인 조이와 탁청이라는 자가 이 일대의 땅을 서북 그러니까 동북면 병마사를 죽이고 이 일대의 땅을 원에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설치된 게 쌍성 총관부입니다. 그래서 리을 디귿이 아니라 디귿 리을이 맞다는 거죠. 디귿 리을이 아니라 아까 그러니까 리을 디귿이 아니라 디귿 리을이 맞다는 거죠. 요 11번 문제는 그것만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12번 문제를 이렇게 지금까지 모의고사에 내 보면 12번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모의고사에 내 보면 은근히 이거 틀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조선에서 서경제도가 있어. 인사검증을 하는 게 중하급 문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는 게 서경제도야. 그러면 서경권을 가지고 있는 건 누구야? 그렇죠. 양사죠. 양사 대관. 사헌부 사관원이죠. 홍문관은 서경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죠? 서경을 자 이런 뭡니까 거쳐야 되는 사람들은 오품 이하의 중하급 문관이야. 그런데 서경을 하는 주체는 누구냐? 양사란 말이야. 양사가 누굽니까? 사헌부 사관원이야. 즉 대관을 말하는 것이지. 맞습니까? 홍문관은 서경권을 가지고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됐습니까? 이것만 조심을 좀 하시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13번 봐봐. 13번의 가는 유명한 사료지. 1811년 순조 때 홍경래의 난이야. 이건 그냥 순조 때가 아니라 1811년 순조 때 홍경래의 난이야. 맞지?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자 이건 뭡니까? 백낙신이 나왔지. 우병사 백낙신이 나왔지. 이건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진주밀란이야. 1862년 철종 때 진주밀란이라. 자, 그러면 자, 1번, 2번, 4번 다 맞는 얘기인데 3번이 왜 틀렸어? 진주밀란 당시에 진주 백성들이 몰락 양반인 유계춘을 중심으로 해서 진주 백성들이 이 백낙신과 같은 이런 탐가놀이의 처벌을 요구한 건 맞아요. 근데 노비문서 소각을 요구한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동그라미 3번 문장 있죠? 노비문서의 소각과 탐가놀이의 엄증을 요구했다. 이거 뭐 같아요? 이건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이건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이라고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거 여러분들이 조심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자, 이렇게 탐구 자료가 없어. 뻔할 뻔처럼 지금 말장난 치는 거 아니야. 동그라미 2번 지문, 요거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허목이라고 하는 그 초기 실학자가 있어요. 기연이라고 하는 책에서 부세의 완화. 자, 그 다음에, 자, 서로통의 억제. 자, 그 다음에 호포제 실시를 찬성한 게 아니라 반대했죠. 근데, 동그라미 3번에 역학도회는 누가 쓴 겁니까? 김육의 손자인 누구? 김성문이 역학도회를 썼죠. 이 김성문이 역학도회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조선의 문인학자들 중에서 처음으로 뭘 주장했다고? 지전설을 주장했습니다. 됐죠? 동그라미 3번은
홍대용을 김성문으로 고치면 딱 좋아. 홍대용을 김성문으로 고치면 딱 좋아.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15번 문제. 대한제국을 물었어요. 대한제국을. 자, 그러면 자, 동그라미 1번 대한국 국제를 제정해서 자, 국제법상의 어떤 근대 국가의 모습을 갖추었다. 자, 그 다음에 1899년에 청과 우리 조선, 우리 대한제국 사이에 한청 통상조약이 체결됐는데 요거는 뭡니까? 좀 황제국끼리 대등하게 맺은 통상조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요건 조금 생소한 부분이지만 다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간도 교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낸 게 이범륜, 간도관리사 이범륜이죠. 자, 근데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 자, 우리 교민들을 자, 뭡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보낸 게 해삼이 통상사무관입니다. 해삼이 통상사무관을 보냈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 동그라미 3번 이게 뭔 장난을 쳐놨죠? 동그라미 3번에다 지금 무슨 잘 봐봐. 거꾸로지. 탁지부에서 관장하던 광산, 홍삼 등에 돈 되는 이런 사업을 황실 재정을 관장하는 내장원에서 관할하도록 바꾸었지. 내가 수업시간에 맨날 뭐라고 그랬습니까? 황제권을 강화하려면 황제가 뭘 잡아야 돼? 돈줄을 쥐어야 돼. 당시에 광산이나 홍삼같이 소위 돈 되는 걸 지금 대한제국, 광무기역 당시에 황실이 이걸 틀어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쓴 지금 동그라미 3번은 내장원하고 탁지부를 바꿔주면, 내장원하고 탁지부를 바꿔주면 얼추 문장이 맞는 거지. 맞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봐봐. 16번 문제는 뭐 다 좋아요. 국채보상운동이 1907년, 8년에 활발하게 전개됐으니까 4번 무조건 지워야 돼. 동그라미 3번. 한국중앙총상회의 절대연도 아니야. 1898년. 1898년 맞지?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도 지워야 돼. 동그라미 2번에 방공령. 1889년, 1890년. 자, 황해도, 함경도에서 세 차례 방공령이 내려졌죠. 요것도 당연히 맞아. 근데 1번이 지금 왜 틀렸어요? 1번이? 1번이? 자, 일본 상민에 대해서 최국대우를 인정했다. 1883년에 개정된 조일통상장정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천에 개항장이 설치됐다. 1883년이죠. 그럼 지금 동그라미 1번 문장은 1883년이니까 가에 들어가야 돼요? 나에 들어가야 돼요? 가가 아니라 나에 들어가야죠. 이목을난 다음 해 이야기잖아. 알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뭐 잘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는 이게 뭐 경찰 준비생들은 잘 하셨을 거예요. 이게 대한강복회잖아. 대한강복회 강령이잖아. 이건 뭐 한국사의 절대사료 중에 절대사료지. 쉽게 정답이 4번 나왔을 거예요. 1번은 자, 독립의금부. 동그라미 2번은 자, 요건 뭡니까? 그렇죠. 요건 의열단이 되겠죠. 뭐 3번은 굳이 분석할 필요 없고. 자, 18번 보세요. 자, 이거와 시기적으로 제일 먼 걸 고르래. 이게 이제 뭐 아마도 무슨 뭐 어린이 권리 뭐 장점 뭐 이런 쯤 될 거예요. 1922년, 23년쯤에 자, 이 소파 방정원의 활동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야, 솔직히 이 탐구 자료 몰라도 되죠. 1, 2, 3, 4번만 한번 눈여겨봐도 2번이 제일 엉뚱같아요. 동그라미 1번, 밀립대학 기성회가 모금운동을 전개했다. 이 밀립대학 건립운동이 22년, 23년에 활발하게 전개되잖아요. 동그라미 3번에 조순형평사 1923년이잖아요. 동그라미 4번에 암태도 소작쟁이 1923년이잖아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한글맞춤법 통일안. 아니 뭐 한글맞춤법 통일안 여러분들이 안 외워도 돼.
이 조선어학회가 언제 만들어졌냐고.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고. 1931년에 조선어연구회가 조선어학회로 확대 개편된 것이. 그리고 42년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결국 문을 닫게 됐지. 그러면 1, 2, 3, 4번 중에서 얘가 제일 거리가 멀지. 한글 맞춤법 통일하니 이게 1933년인가 그래요. 근데 그 연도 솔직히 안 외워도 되거든. 그 연도 안 외워도 지금 이 문제에서는 2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9번 갑니다. 자, 여러분 유교전쟁 잊을만 하면 문제가 나오죠. 자수는 아니어도 매년마다 한두 문제씩은 꼬박꼬박 유교전쟁 관련 문제가 나와요. 자, 갑니다. 동그라미 1번 왜 틀렸어요? 자, 동그라미 1번 맞죠? 이 정전회담, 휴전회담을 처음에 제의한 것은 소련입니다. 맞죠? 소련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자, 여러분 전쟁포로를 교환하는 방식을 둘러싸고 공산군 측은 무조건 자동송환, 그 다음에 유엔군 측은 포로의 자유사를 존중한 송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주장했죠. 됐습니까? 동그라미 2번 맞습니다. 근데 동그라미 3번은 중요하게 뭐가 틀렸죠? 동그라미 3번 뭐가 틀렸죠?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군은 휴전협정,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정전회담에 한국군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됐죠? 정전협정은, 자, 이런 말하고, 유엔군 대표, 자, 그 다음에 북한 조선인민군 대표, 자, 그 다음에 중국의 인민지원군 대표, 이 3자의 서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갑니다. 자, 여러분 20번 이 정도는 현대사 문제에서 이 정도 순서 나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지금 제일 빠른 게 뭐죠? 63시위가 제일 빠르겠네요. 63항쟁, 63시위가 1964년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니은, 불안곽서로 가죠. 불안곽서가 1966년 아닙니까? 다 우리가 필수연도 아니야. 수업시간에 우리가 다 애우고 있는 필수연도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나서 전태일 분신사건으로 가죠.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면서 분신 자살한 게 언제야? 1970년이죠. 리을이 1970년이야.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긴급조치 1호가 유신헌법에 따라서 긴급조치라고 하는 개념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신시대니까 긴급조치 1호는, 자, 여러분 갑니다. 이 기억, 긴급조치 1호는 1974년인데 솔직히 이거 이 연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유신시대니까 여기서 기억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는 기억이 제일 뒤에 나와야 되겠죠. 기억이 당연히 제일 뒤에 나와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쌤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회를 쭉 분석을 했는데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문제가 다 어려운 건 아니지만 한 두세 문제 정도가 약간 변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별력 차원에서 한 두세 문제 정도를 살짝 어렵게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남경이든 여경이든 간에 합격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번 그 4월 4일 날 합격하실 분들은 예, 굿자는 이 정도 문제지에서 굿자는 봐야 된다. 굿자는 봐야 되고 이걸로 8자 보시면 뭔가 조금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4회 해설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